지금 오후장의 특징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지금 모두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한마디로 좀 저 PBR주의 대반란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좀 가격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저 PBR 관련주가 얼마나 또 힘을 갖게 될지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해주신 첫 번째 종목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 4%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특징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기업의 업종이나 섹터 분류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네. 왜 진작에 이러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가 골을 잘 넣거나 프로야구 선수가 홈런을 잘 치는데 왜 인기가 없을까? 그 선수는 뭐 때문에 인기가 없는지 아세요? 팬들한테 사인을 안 해주고 팬들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치고 이렇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선수가 변해보세요. 그럼 반응을 합니다. 지금 이게 똑같아요. 지금 할 현대글로비스나 KB금융 두 종목 먼저 나오는데 네. 둘 다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이런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모습을 안 보였죠? 지금 보이니까 이런 극적인 반응이 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저 PER, 저 PBR이라는 게 만약에 그게 정말 저평가라면은 저평가된 것을 가만히 시장에 놔두지 않습니다. 저평가된 선수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쵸. 저평가된 선수가 있으면 정말로 미래의 호날두 메시가 될 선수가 있는데 몸값이 저평가에 대해 있으면은 얼른 채가요. 모든 구단이. 근데도 안 채가고 10년, 20년을 내버려둔다? 그 사람이 만년 저평가일까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PER로 예를 들어보죠.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얻는 순이익 곱하기 PER이 주가죠. 그러니까 PER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는가 주가가 그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글로비스 볼까요? 2021년도에 네. EPS가 28,777원이고요. 그 다음에 31,729원으로 EPS가 올라갔죠. 여기서 만약에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면 PER이 올라가야 되는데 PER은 8배에서 5배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죠? EPS가 올라갔는데 PER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KB금융 나중에 하겠고 만약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야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도 뭐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너무 멀 수도 있는데 노보노디스크 지금 예를 들어 PER이 2019년에 23.53이었는데 그 뒤로 쭉 어떻게 됐냐면 25.30, 33.89, 39.08, 38.19.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PER이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당 순이익이 노보노디스크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당연히 올랐죠. EPS가 올랐는데 PER이 올랐다는 얘기는 주가도 같이 오른 거예요. EPS가 오른 것보다 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PER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PER이 올라서 고평가가 아니라 시장의 평가가 인기가 많아서 인기가 높아진 거를 PER이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안 오를까요? 인기가 없으니까. 왜요? 주주 환원 정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죠, 갑자기. 지금 뭐 현대글로비스만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공시 나온 걸 보시면은 대부분 HTS 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하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최근에 나온 공시들 보면은 공정공시에서 하나 나온 게 3개년 배당정책 수립 및 지속 시행이라고 25년부터 27년 계획을 내놨어요. 배당 성향 N 주당 배당금. 배당 성향을 최소 25%로 3년간 가져갈 것이며, 그 다음에 전년도 주당 배당금 대비 최소 5%씩 상향을 하겠다. 최저 배당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1:1 무상증자도 지금 결정을 해서 무상증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 한 주를 공짜로 준다는 거죠. 물론 무상증자니 주식 분할이 나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남은 잉여 현금을 주주들한테 뿌린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현대글로비스가 그래서 지금 몇 년인가요? 2015년도의 고점을 이제서야 만 10년 만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왜 이제야 움직이냐 하는 종목들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뭐 주주들이 잘 달래고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래도 좀 매력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제야 오르나 하는 종목 중에 하나 KB금융으로 잡아주셨는데 저희가 12시 기점으로 외국인 순매수 4위에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 덕분인지 주가의 흐름도 아주 긍정적인데 KB금융은 또 어떤 정책으로 주주들을 좀 잘 달래주고 있나요? 예, 오늘은 4개를 해야 돼가지고 자, 연관되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끝났습니다. 네. 배경 설명은 똑같아요. 네. 현대글로비스가 물류고 KB금융이라서 완전 섹터는 틀리지만 동시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 개념은 그거예요.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네. 그래서 그 재미없던 기업들이 재밌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안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EPS가 2021년도부터 얘도 1,605원, 1,097원, 1,444원, 1,972원. 주당순이익은 매년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PER은 5.19, 4.80, 4.73.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요. 이번 연도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는 주당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그거에 맞춰서 못 오르니까 PER이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PER은 인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기. 시장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주당순이익이 오르는 만큼 혹시 그 이상으로 주가가 바짝 오르면 지금 예상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PER 6.95, 4년 내 최고치 PER이 나오겠죠. 4년 내 최고치 PER이 나왔다고 해서 PER이 높으면 고평가다? 틀린 생각이죠. 흐름을 봐야죠. 흐름을. 계속 만년 PER이 낮다가 PER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는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맨날 50점만 수학 점수를 받다가 이제 수학 점수가 80, 80, 80을 찍어요. 그러면 그 학생의 수학의 능력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운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면 인기가 이제 올라가서 그게 반영이 된다. KB금융도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무려 2008년에 상장되었는데 서브프라임 때 20년 만에 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 KB금융.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2008년, 2018년, 그리고 2020년 뭐 코로나 위기 그런 것들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도 그 위기 이후에 극복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번 연도에 64.33% 고점상으로 오르면서 그 20년간의 벽을 통곡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주당순이익에 비해서 주당순이익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더 가파르게 오르니까 PR이 오르겠죠. 근데 그 KB금융이 PR이 오른다고 고퍼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의 초입에 들어가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저기도 내놨습니다. 현대글로비스랑 똑같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놨고 그리고 KB금융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랑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혹은 야당에서 주주 보호를 하는 법안을 무더기 발의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해외 사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볼커룰이라고 옛날에 했던 그것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은행 서브프라임이 터진 이유가 은행이 막 이상한 옵션 상품이나 막 파생 상품 이해하기 자기네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빅쇼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뭔 돈으로? 자기 회사 돈으로. 이게 풀업이라고 해서 풀업. 네. 풀업 트레이더라고 증권사 자기 돈으로 매매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고객 돈이면 요즘에 사실 고객 돈도 막 천억 원씩 횡령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도덕적 모럴 해저드가 일어났는데 보통 고객 돈이면은 신경을 더 쓰게 돼요. 고객 돈을 잃을까봐. 근데 자기 자본 자기 돈이면은 잃을 게 별로 고객 돈보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 서브프라임 위기를 반성해야 된다고 해서 볼커 의장의 그 표현을 따서 볼커룰을 해놨는데 오바마가 시도하고 트럼프는 그걸 완화했어요. 민주당하고 오바마는 그걸 지지하고 그 당시에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그때 FRB 의장이었어요. 지금은 파월로 바뀌었죠. 근데 그거를 반대한 사람이 파월 의장이고 트럼프 공화당입니다. 다시 그 세트가 지금 완성될 상황이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의 공화당. 그렇기 때문에 볼커룰이 해제가 되면은 미국 금융주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결국 엔비디아가 좋을 때 우리나라 낙수 효과로 반도체주가 좋은 것처럼 미국 금융주가 좋으면 우리나라 금융주도 좋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와 마찬가지로 내실, 실적과 성적이 좋았는데 왜 안 가나 했던 종목들 이렇게 지금 주가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급적인 상황까지 더해져서 이러한 상승세 계속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희는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실리콘투는 이미 올해 주가로 좀 증명을 해준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6배 넘는 주가의 상승세를 보였던 어찌 보면 대표적인 K-뷰티를 이끄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실리콘투 지금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이거는 이제 틈새죠.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아까 저기 뭐 브리핑에서 보시다시피 2차 전지가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쭈그러들고 초반에 2차 전지보다 조금 눌렸던 금융주가 지금 끝까지 장 끝날 때까지 지금 유지를 하면서 약간 시세를 역전시켰거든요, 오늘 하루가.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중소형 화장품주들.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그냥 약간 중간 상태에서 보합 상태로 치고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넷에서는 약조정에 들어갔고요. 실리콘투는 이 상황에서도 플러스를 다시 기록을 했어요. 실리콘투가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 따지면 송원산업 같은 존재입니다. 또 너무 멀렸나요? 송원산업같이 가소제를 만드는 업체가 롯데케미칼이 제일 잘 되던 대한유화가 잘 되던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는 누가 제품을 잘 팔던 가소제는 어디나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밀리 SC가 1등을 하던 클리오의 제품이 1등을 하던 VT의 제품이 1등을 하던 마녀공장의 제품이 1등을 하던 실리콘투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걔네들을 홍보해주고 물류를 담당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1등을 하던지 그 하이만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투는 조정, 이번 달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두 달 연속 크게 상승했죠. 2024년 5월 달에 179.39, 6월 달에 43.58, 거의 두 개 합치면 200% 넘는 상승을 하다가 이번 달에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마이너스 4.36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큰 조정 없이 기술적인 이격이 이동평균선이 붙으면은 또 상승을 하거나 지금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을 기다리는 흐름. 그냥 크게 밑으로 빠지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밑에서 다들 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 브랜드 다변화를 과잉 재고 없이 성공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물건을 많이 받아놓은 다음에 안 팔리면 얘네가 다 안 나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실리콘투는 여기서 확실한 갑의 슈퍼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건을 조금씩만 초도 물품만 딱 받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쳐봤다가 얘가 될 것 같다 하면은 반응이 있으면 더 많이 받아요. 그게 실리콘투가 여기서 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투는 지금 약간 해자의 입장에 섰다. 그래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넷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실리콘투는 오늘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위험성이 참 낮아 보이네요. 네, 다시 올라간다면 오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또 수익이 크겠죠. 네, 할 수 있다. 지금 실리콘투 살펴보시면 화장품 섹터 자체의 수혜감을 가장 많이 가져갈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해주신 세 종목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소장님과 함께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